생물 레위기 11장의 말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우리 레위기 11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땅의 짐승 또는 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먹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먹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삼키다 태워지다 하나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음식과 하나가 되잖아요. 몸이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변화되죠.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알칼리화되고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성화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한 삼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삼키다는 건 사로잡아버리는 거 먹혀버리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것을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말하고 있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 하나하나 규례를 할 때 그 규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빛의 세계에 속한 것과 어둠의 세계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육체에 유익을 주도록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딱 시켜놨는데 이 율법적으로 먹게 한 음식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먹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어도 된다 그랬고 구별이 없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말한 먹는다는 것은 육체의 양식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살펴보겠어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여기서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계속 새김질하죠. 먹은 거를 다시 꺼내서 계속 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김질이 의미는 무엇이냐? 또 발이 쪽이 갈라져 있는 게 있고 쪽이 안 갈라져 있고 통굽발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말 같은 거는 안 갈라져 있죠. 그런데 소나 돼지는 쪽이 갈라져 있어요. 둘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참으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양식을 먹고 그것을 계속 씹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계속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연합하고 있고 함께 동거하고 모든 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계속 되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되씹어 먹게 되면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숨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말씀이 열려지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또한 권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지상태의 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읽어야 되는 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이 아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처박아 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다가 주일날 또 들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제는 또 교회에서 파워포인트로 보여줘가지고 아예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찬송가, CCM 찬양 다 파워포인트로 나오죠. 성경 구절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을 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을 만큼 묵상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늘 운행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1장에 뭐가 써 있는지 쭉 2장, 3장, 4장 그 정도로 여러 번 안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 그러면 아 그게 써있지, 창세기 12장 아 그게 써있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 번 안에 그게 이렇게 통째로 들어와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그냥 들어오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걸 꺼내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주님이 그 말씀을 꺼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를 딱 생각하면 요셉의 그 일생이 쫙 그려져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쫙 그려져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안에 담아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생이 쭉 그려지고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성경은 통독과 정독이 겸해져야 돼요. 통독은 계속해서 읽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들이 내 안에 담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독은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독을 할 때는 계속 그 본문 한 챕터, 한 장, 만약에 창세기 12장 그러면 창세기 12장 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그가 본토와 친척 아비차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또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찾아주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창세기 12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걸 말하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고 그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하나, 둘, 셋 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묵상을 깊이 하면 그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아요. 창세기 12장 가면은 일반적으로 신학교 가도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전장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근데 일반적으로 창세기 12장 아 그건 그냥 믿음의 장이야.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믿음의 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씹어 먹어야 돼요. 대세김주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읽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줍니다. 잠언서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벌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주의 말씀을 계속 받고 그 계명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길을 기울이면 주님이 명철도 지식도 그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책임질을 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선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 선한 길이 곧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 그래서 굽이 갈라진 족발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증인을 상징하는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깨우쳐 알아지게 되고 말씀의 깊이가 알아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넘치니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증 을 다하라. 아멘. 굽이 갈라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한다는 이야기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여서 편하고 쉬운 길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택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채찍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나를 벗어버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겠죠. 고난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었던 것, 고난을 그들은 이미 많이 경험했죠.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끌려가는 일을 했어요. 고난이야 그것도.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내시가 됐어요. 환관이 됐어.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믿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죽음 앞에까지 갈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작은 걸 포기하는 일에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느냐? 내 감정?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포기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죠. 믿음이 견고해진 만큼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어지고요. 의의 갑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느러미예요.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는 것을 갑옷을 입은 걸로 표현해요. 지느러미는 꼬리를 탁 치고 옆에 지느러미를 할 때 방향, 꼬리 한번 탁 쳐봐요. 방향이 쫙 앞으로 가야죠. 옆에 지느러미를 칠 때 방향 조절을 해요. 왼쪽 걸 치면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 걸 치면 왼쪽으로 돌고. 이 지느러미는 방향을 조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두 지느러미를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앞으로 가겠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레위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반드시 고기를 먹어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의 말씀이 되어지고 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느러미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이가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답니다. 그리고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이, 행함 있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모든 내 생각과 방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어떤 자이냐.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웅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꼬리가 있어서 방향을 딱 알고 제대로 된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를 아는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알고,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인 것을 알아서 일어나는 사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 복음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분별하는 자, 그가 지느러미를 치는 자예요. 날개가 있고 네 발을 기어다니는 곤충 중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만 먹으라고 레위기 11장 21절 22절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기뚜라미 종류와 팥쭈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 레위기 11장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하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뒤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거는 먹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땅에서 뛰는 것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차이죠. 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머물러서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것과 땅에서부터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차이를 주님이 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이 율법에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는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뛰는 거, 땅에서 뛰는 거.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네가 땅에서 뛰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뛰어서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하늘을 향해서 뛰라 이 말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럼 어떤 것들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냐.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지금은 다 먹어요. 지금은 다 먹는데 구약에 그걸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 이유는, 자, 레위기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먹는다고는 해.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고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얘기,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쌓아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는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복음을 나눌 생각은 없는 거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씹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약한 사람을 내쫓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는 것과 먹지 않았다는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먹은 건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져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깨달아 아는 자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이걸 율법으로 먹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교만이 생겨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책임질을 못하는 거. 돼지.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고 말해요. 굽이 갈라졌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제대로 심령에 없어서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라 그러니 열심히 전하기는 하는데 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정한 자예요.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돼지를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 나오고 돼지 나오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18절까지 봉독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수리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여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해요. 사람인데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그렇다면 이 짐승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의 육체의 것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서 존귀하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깨닫지는 못하고 복음은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나가서 다니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래서 예언한다고 나아갔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을 말하는 속에 이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자라요. 점과 흠이 있는 자. 음심이 가득한 이 죄악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 겨우 그 그릇된 데서 피한 자들을 음란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겨우 피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죄에 빠지되 더 악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서 교회로 나와왔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죠. 왜? 영적 교만이 더 악해지고 그 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던 자보다 더 못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돼지예요. 돼지는 기껏 씻어놓으면 도로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뒹구는 게 돼지잖아요.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말씀 안에 있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그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져간 것이라. 아까 우리가 먹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먹으라고 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지느러미 없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고 방향을 몰라서 혼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영적 분별력도 하나도 없고 또 비늘이 없는 건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의 모양만 갖춰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졸고 자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갑옷이 없어서 이리 치면 이렇게 찔리고 저리 치면 저렇게 찔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장어가 비늘 없는 물고기죠. 근데 지금 장어 좋아서 잘 먹잖아요. 주님이 신약시대에는 다 먹게 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도 안 먹는 율법주의 사람들, 안식교 사람들과 같이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말아야 할 걸 말씀하는 거죠.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올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진이라. 새 중에서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증하다고 말한 것, 분명히 독수리, 솔개, 물수리 얘네들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증하다고 주님이 말씀했고, 또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왜 가증하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날개에 있는 새로 표현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이 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고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는 가증하다고 했느냐. 자,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지만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위를 날면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땅에 있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이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마음이 땅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육체에 있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의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따라 살고자 늘 땅의 것을 구하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6절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땅에 관심이 있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리고 또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날개가 있지만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대요.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그래. 여기 11장 20절 말씀이죠. 또 29절에서 30절, 땅에게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가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날개가 있는 것들 중에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또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혐오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길짐승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땅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도마뱀도 그렇고 악어도 그렇고 카멜레온도 그렇고. 그래서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아주 땅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져 있는 짐승, 이런 사람들 또 역시 땅과 가까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땅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나오기를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스로 뒤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23절에 말한 것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가증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것들로 바꿔버린 일을 행한 것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와 같이 땅에 있는 것들, 또 물고기 또는 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은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만큼 내 마음이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야. 그의 신은 오기 때문에 배요. 여기서 배는 우리 배. 우리 배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 정욕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넌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가증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체의 예법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의 것, 나의 신이 배요. 내가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정욕의 사람일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가 내 심령에 들려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에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먹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곧 어떤 육체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려는 바깥에서부터 입으로 집어넣는 이건 먹지 마라, 저거는 먹어라라고 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떤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율법이죠.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십자가 복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랍니다. 십자가에서 준 복음만이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말씀이에요.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만을 내가 복음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비맞추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율법주의라든지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말한 복음을 예수님 오셔서 누룩 있는 떡이라고 말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 같이 하고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말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인데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십자가 외엔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다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같이 연합된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쥐어줘야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방언되고 내가 귀신도 잡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그건 뭐예요? 쪽은 갈라진 거야.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 심령 안에서는 예수님이 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은 땅과 가까운 자요. 조금 갈라져 있어도 땅과 가까운 짐승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죠.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리키면서 뭘 도둑질한다는 거야? 십일조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걸 말하죠. 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한다는 이야기는 가늠을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어떤 가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가증하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네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바쳐진 거를 그들이 가져가는 또 우상의 재물에게 드렸던 것들을 먹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없는 예배 그러한 교회 생활 이게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와 같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데 이 복음이 인본주의로 해석이 되어져서 해석을 하는 거. 왜냐하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하면 인간 본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되 어떤 말씀을 받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야.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도 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죠. 주님 분명히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